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김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유저가 브라우저를 통해 페이지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가져온 페이지 정보를 브라우저가 어떻게 출력하는지 렌더링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는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사파리, 크롬, 오페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의 주요 기능은 사용자가 요청한 HTML 페이지, PDF, 이미지 등을 서버에서 요청해 보여주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여주는 걸까요? 브라우저가 화면에 나타나는 요소를 렌더링할 때 파이어폭스는 개코, 사파리는 웹킷, 크롬은 블링크라는 렌더링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 렌더링 엔진이 사용자가 선택한 컨텐츠를 표시해줍니다. 예를 들어 HTML 페이지를 요청하면 HTML과 CSS를 파싱해서 화면에 표시해주는 것이죠.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파싱이란 브라우저가 코드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쉬운 구조로 변환한 것을 말해요. 파싱의 결과는 노드트리, 돔트리로 표현이 됩니다. 돔트리는 HTML 페이지를 구조화해서 계층으로 표현한 개념이에요. 최상단 루트 태그인 HTML 태그로 시작을 해서 페이지에 대한 각 요소가 노드로 만들어지죠. 참고로 노드는 트리를 구성하는 객체 하나하나를 뜻해요. 예를 들면 이런 HTML 문서가 이런 돔트리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CSS 파일과 함께 스타일 요소도 파싱됩니다. 이렇게 파싱을 하다가 HTML 중간에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게 되면 중단되는데요. 코드로 보면 헤드 태그 안에 스크립트 태그가 있죠. 순서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런 형태예요. 이럴 경우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크기가 크고 인터넷이 느린 곳이라고 하면 페이지를 보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바디 태그 아래에 스크립트 태그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페이지를 먼저 볼 수는 있겠지만 페이지가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의존적이라고 하면 완전하지 않은 페이지를 보게 되겠죠. 개발자는 이런 경우도 고려해서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로 async나 디퍼 같은 속성을 사용하기도 하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파싱되어 화면에 출력될 내용을 나타내는 렌더링 트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엔 뷰포트 크기에 맞게 레이아웃이 결정됩니다. 뷰포트란 디스플레이 상의 표시 영역을 의미하는데 브라우저 디스플레이에 맞게 레이아웃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페인팅 단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내용을 픽셀로 변환해서 브라우저에 표시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6단계의 브라우저 렌더링 과정을 거쳐 페이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명 중 개발자가 코딩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CS는 Common Sense, 개발자가 필수로 익혀야 할 상식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앞으로도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 많이 다룰 예정이니까요. 코드 구독하고 많이 찾아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